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틀 쉬고 더 쉬고 싶다 더 쉬겠다 아주 보기 좋아요. 비꼬는 전략인 것 같은데 우습네요. 수염 머리는 예. 민지 종 S야. 아 진짜요? 어 축사야씨 본지 좀 돼가지고 아 진짜요? 오 수염을 밀었다고? 남자들이 수염 길고 나면은 가장 귀찮아하는 게 그건데 사실은 어우 진짜요? 오 한번 나중에 뵈러 가겠습니다. 문만장에서 봅시다. 근데 이제 비가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오늘 뭐 저 수도권 몇몇 부분에서는 저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좀 저 홍수 나고 그런 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대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RFC도 힘들지 않아요? 예? 힘들지 않아요? 식사하시고 온 건가요? 식사하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월요일이랑 화요일 쉬잖아요. 예. 월요일 화요일 쉬고 나서 수요일 날 딱 이제 RFC도 이제 오늘 일해야 되니까 예. 집에 딱 이제 복귀했는데 집에 딱 복귀하자마자 할 일들 존나 쌓여있으면은 그냥 업무에 치이는 이 현실이 족같지 않나요? 뭐 그때 순간이죠. 뭐 그때 순간일 뿐입니까? 네, 제가 해야 되는 건데요. 어, 하기 싫어도 해야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의무감이 생겼다라는 얘기네요. 원래 있었어요. 인정. 근데 오늘은 왜 IP 안 바꾸고 캠 설정 안 해놓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이거를 먼저 해놓고 나서 다른 일을 먼저 하면 되잖아요. 이 자리를 뜨기가 싫었어요. 자 엉덩이에서 일어나기 싫었어요? 예. 좀 맞아야겠네요 예. 당신 이 정도 욕 먹는 거는 뭐 아무나 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그 성접창단을 이번에 할 노래가 너무 없더라고요. 김건호인가? 누구? 전건호. 전건호 전건호가 누구예요? 전건호라는 그 가수분의 노래를 추천을 했어요. 랄프가 와가지고 이제 저 안방에서 이제 누워있는데 랄프가 나가가지고 아 어떤 노래가 좋을까? 야 성접창단 이번에 무슨 곡 할까? 그랬더니 전건호 어때요? 전건호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건호 처음 들어봐. 그래서 아 뭔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야 저기 안 한 노래 중에 좀 괜찮은 노래도 좀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가 좀 MC 더 맥스로 재미를 좀 많이 봐가지고요. 그래서 저 이번 주에 주말에 원러브를 한번 해볼까 해서 원러브로 갈 거고 또 제가 이제 어떤 그 저 방송 장비 업체 에버미디어라는 곳에서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기기를 판다고 해야 될까요? 개인 방송 솔루션을 해주는 개인 방송 솔루션 플러스 미디어 오디오 요런 그 업체인데 좀 유명한 기업이 별로 없어갖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호철이 요래 뭐라고 할까요? 그 게이밍 장비하면 로지텍이 있듯이 방송용 장비하면 에버미디어가 예, 그런 건 안 팔아요. 예, 에버미디어가 있거든요. 에버미디어라는 곳에서 굉장히 좀 많은 제품들을 지금 저기다가 뭐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예, 에버미디어에서 내놓은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돌려드리고자 해서 사실 저도 에버미디어 제품을 쓰면 좋긴 한데 제 방송용 장비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예, 웬만한 스트리머 BJ들의 장비보다도 훨씬 더 비싼 걸 써요. 제가 워낙 장비 충이라서 예. 그래서 전화도 하나 주라. 시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거고 UFO 마이크는 많이 들으셨죠? UFO 마이크. 예. 그 음질 괜찮거든요. 근데 걔보다 더 좋아요. 여기 이제 책상 위에다 올려 놓고 쓸 수 마이크 하나 갖다 줘라. 그러지 말고. 예. 잠깐만 일로 와봐봐. 예. 일로 와봐봐. 코트형 인방 레전드 떠서 로또 20억 당첨된 사람 나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잘 쓰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에저테인먼트님께서 입벌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지합창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 얼마 전에 뭐 침착맨님 뭐 주주총회 정모했을 때 어? 갤럭시 탭 주고 진짜 뭐 뷔페 고급 뷔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구독 60개월? 아 30개월인가? 예 네, 50개월인가? 이상 한 사람들 매달 6,600원씩 그렇게 갖고 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 보고 나한테 윤갈비니 뭐니 그게 있는 거 보니 너도 사람이구나 베풀지 않는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진짜 화가 납니다. 예, 네, 화가 나요. 네, 그런 얘기들이. 근데 어쨌건 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만큼 뭘 사실 내가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여러분. 아이고. 야, 너 풀영상 생닭꽃대야. 너 풀영상 봤냐? 나 정말 폴가이즈 이기고 나서 너를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아 민망하더라 야 너 그래도 방송에서 기여도가 좀 있었는데 말이야 자버렸어 방송 보다가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방송을 보다 자버리냐 어 그럴 수 있지 아무튼 저 청계 줘서 고맙고 어 저 뭐야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형 먹방 했던 거 중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메뉴 꼭 형한테 얘기해줘 형이 너희 집에 그 음식 시켜줄게 아 우리 또 파파지스님께서 100개를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팬입니다 형님 자 또 뭐 하던 얘기 좀 마저 레전드 떠서 스피도 20억 당첨자 나옴 어 어쩌라는 거야 그거 바로 사줄게. 한 방에 20억을 받았다는 거야 이 어떤 인방인이 그럼 그런 거 있으면 카페에다 좀 올려줘 어 카페에다 좀 올려라 그 사람은 인생 역전했네 씨발 나도 20억 되면은 나 이런 거 안 있는데 어 현타 존나오네 누군데? 일단 그 사람 얘기하게 일단은 저 카페에다 좀 올려줘라 우리 웅이가 보고 싶었어요 아유 고맙다 오늘 근데 뭐 희한하게 그러니까 내가 한 2주 보름 노력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도 뭐냐면은 제가 꺼져 어 1억 정도는 줘야지 새끼야 아휴 자 그래서 이형도 굿즈 사고 싶다잖아 굿즈에 저 바로 사줄게 아 굿즈 내가 굿즈 만들면은 좋을 것 같다고 그 예전에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저주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선물 베스트 1위에 꼽힐까봐 약간 그런 식으로 쓴다더만 내가 굿즈를 내놓는다? 노래하는 코트에 굿즈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굿즈를 가지고 어... 그 저주 토템 약간 저주 인형처럼 그... 뭐... 좀... 뭐 뭐라 그러지? 그런 물건을 보고? 부두인형? 저주인형? 부두? 부두술? 어... 부두술? 어... 부두술 쓰겠다 뭐 이러면서 아이고 RR갱이가 또 100개 보고 싶었어 오늘따라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네 고맙습니다 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은 평소에 잘 하셨어야죠 장난이고요 우드레아님 100개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예 한 보름 열심히 해왔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8일 동안 이제 강제 휴방을 나가면서 병마와 싸우는 동안 제가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휴방하고 그러면은 제 빈자리가 좀 느껴지고 그랬나봐요 예. 내 통장 잔고 48만원이지만 코트 형한테는 무조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방송 키니까 노래 3곡만에 1,000명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좀 뭔가 탄탄해지나 봐요 팬덤이라는 게 오늘은 좀 놀라웠어요 사실은 저는 방송 키고 나면은 뭐 노래 세 곡 틀면 한 600명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일찍 들어오시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우천이 너는 좀 너무 나댄다 너 재수없게
적당히 설쳐라. 12만 원인데 내일 저녁 포기했음 해. 아이고. 아이고 우리 트릉이가 뵐게. 트릉이 어서 오고. 트릉이 어서 와. 보고 싶었어. 월화 심심했다리. 심심했어? 뭐 했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은 뭐 했어요, 다들? 바로 나가 줄게. 저는 뭐 근데 춤 왜 이렇게 잘 추냐? 싱크 오지던데. 키우키우. 카페 보셔도 아시겠고 방송국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발리를 갔다 왔어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새벽에 한 25도 정도 되길래 진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누워 가지고 정말 내가 식물 인간인가? 배달 음식만 때되면 시켜 먹고 계속 유튜브 넷플릭스만 무한 연속, 예, 무한 반복하는 내 인생이 이게 과연 사는 걸까? 내가 이게 뭘까?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아롱이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크들이 타고 좀 쓱 한 바퀴 돌고 또 세차까지 마무리하고 한 8시간 좀 타고 오니까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예, 싹 누그러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저도 그렇게 뭐 지냈죠. 했는데 봤어요, 형? 안 봤어요. 예, 도저히 못 보겠더라. 오그라들고. 야라이 개새끼야. 제가 우영우를 안 보는 이유는 우투더 영투더 우 동크더 끄트러 라미 뭐 이런 거 쇼츠에 요즘 많이 뜨는 거 보니까 저는 그 감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예,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선이 좀 생기더라고요. 괜히 불편해지는.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죠. 오늘의 이슈에서. 자 일단은 보고. 자 이번 성지합창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마이크를. 예, 몇 분한테 어떻게 드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에버미디어라는 곳이 있어요. 예, 방송 장비, 뭐 방송 솔루션, 뭐 마이크, 캠, 그리고 게임 방송할 때 꼭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캡처보드,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 기기, 방송 장비, 예, 이런 걸 파는 회사인데 마이크를 이번에 5개나 받았어요. 5개 맞니? 하나는 내가 쓰려고요. 예, 하나는 내가 써보려고요. 제가 게임 방송, 아, 게임 PC에서 쓰는 마이크가 따로 없어서 하나는 내가 한번 써보려고요. 예, 에버미디어. 너무 비싸 보이는데. 예, 비싸요. 10만 원 넘어가고 무게도 묵직하니 무겁네요. 예, 요거 이제 USB 마이크고 음질은 뭐. 당연히 에버미디어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합창단인데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네 분 정도 나눠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음질이 너무 쓰레기이신 분들이 많아. 예. 노래는 너무나도 고급지고 좋은데 음질이 너무 쓰레기여갖고 이게 참여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음질 테스트 해보죠. 그리고 사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음질들이 좋아요. 예. 집에서 이렇게 뭐 홈레코딩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 한 사람들도 있고 방송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상금 그들에게 마이크를 주는 것보다는 뭔가 이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데 아 노래는 잘하는데 너무 장비가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드리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 뭔가 거꾸로잖아요. 예. 뭔가 약간 불우이웃 도끼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한테 좀 반 드리고 뭔가 이 사람한테 마이크 주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 좀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내가 쓰려고요.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가 요거 이제 빼도 되겠지? 빼버려라. 요거 요거 일마 빼버려요? 다 빼버려. 아 이거 빼려면 오래 걸리나 보다? 네 이거 냅둬라. 냅둬 그러면 어차피 빼야 돼. 이렇게 줄로 돼 있는 그 부배 마이크 쓰거든요. 게임 방송 마이크, 아 게임 PC 마이크는 방송 안 할 때 게임 할 때 많이 썼었는데 여기 앞에 공간도 넓고 하니까 이거 하나 놓고 쓰려고요. 이거 뭐 일단은 뭐 음질도 좋을 것 같고, 예, 제로 레이턴시 모니터링. 오늘따라 영철 이거 이노. 유튜브 트위치 이렇게 써 있고 한데 AM310. 입니다. AM310? 얼마야? 얼마? 시중 지금 얼마에 팔고 있는 거야? 8만원, 10만원 사이를 알고 있습니다. 8만원에서 10만원? 예.
음질 나쁘지 않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저기에다 그 폰에다가 껴서 쓸 수도 있어요. 예. 요거를 이제 이번 성지합 창단 때 엄청나게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잘 쓰시면 되고.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웅이가 100개를 너무 고맙고. 오늘 밥 먹어?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옆에 하나 시원한 얼음 좀 줘라. 얼음컵 하나 시원하게 하나 줘봐라. 아, 그냥 저 유리컵에다 줘. 따라서 마시게. 얼음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유희열이 표절한 거 아시나요? 봤어요. 봤는데 저 너무 충격 먹었어요. 사실 진짜 토이라는 그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참 음악 고급지게 만들고 그러고요. 얼음이 그밖에 안 돼. 이러면은 금방 녹아버린단 말이야, 물이. 그러면은 저기 해가지고 스뱅이 커버를 하겠지. 아니야, 유리컵 좋네, 이쁘고. 어? 그러면 안 드릴게요. 아, 코트님 대결 미션 프리샷 서보 기능 써보셈. 야, 프리샷 대결 미션이라고 뭐가 생겼네? 네, 그 업데이트 됐습니다. 아, 이제 그 미션 거는 거? 미션 기능 생겼네요. 이제 폴가이즈 같은 거 할 때 도망가는 사람들 없겠네요. 예. 풍선 자체가 없으면 걸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구만. 이미 트위치에는 이제 돼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제서야 만들었지만 그래도 만들어진 게 어디예요. 안 그래도 요즘 아프리카 소식이 좀 흉흉해요. 예, 제가 어제 괜히 그런 공지를 남긴 게 아니라니까. 주가도 요동치고 있고 한 20 얼마까지 갔었던 아프리카 주식이 지금 8만 원대로 떨어지고. 이 모든 현상을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판을 갖다 대놓고 이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위에서는 스타만 하고 뭐 그런다고. 또 거기다 또 얼마 안 있고 나서 저 뭐 얼마 전에 저 뭐 리카님도 뭐 트위치로 다시 가셨다고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들려고 하는데 유동이 안 생긴다. 사실 그렇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튜브예요. 스트리머나 BJ나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건 사실 유튜버고, 플랫폼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방송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네, 뭐 제가 뭐 제 꺼내면 100만 개. 개잡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이 글쎄요. 저도 지금 사실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어떤 시류에 뭐 이렇게 딱히 뭐 편승하고 하자 하는 의지도 없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 자체가 이제 입 털면서 하는 약간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라라는 건 보라인데, 내가 뭐 사실 보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보라라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명이서 이제 막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입 털면서 컨텐츠 하고, 예전에 이제 그 메이저 BJ들이 많이 했었던 그런 그 합방 문화 이런 걸 이제 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라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방송하는 걸 보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역행은 또 약간 좀 논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각각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게 이제 보라라는 것 같은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아프리카 내에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새로운 유저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그런 BJ 이탈 사태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BJ가 이탈하면은 그 이탈하는 것에 따라서 시청자 수도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렇거든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제 그 뭐 아프리카가 잘 되려면 지금 있는 유저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이랑 비슷해요. 예. 나이 많은
그 막 놓친 애들이 나라를 장악한다 막 그러잖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봤을 때 아프리카 바뀌려면은 아프리카 이용자들을 조져야 돼요. 대학 예. 좀 없앴으면 좋겠어. 아, 대학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대학 가지고 그래? 내가 대학 괜히 싫어치고 막 그럴 생각도 없고, 뭐 대학을 매일 그 높이 있는 BJ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컨텐츠 그거 이끌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가는 BJ도 따라가고 거기 따라가는 시청자도 따라가고 컨텐츠를 뭐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BJ들이 왜 굳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BJ들이 문제인 거야. 어, 이 환경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 그 떨어져 나가는 BJ들이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런 환경에서도 방송하면 하는 거고 그 자기 쪼대로 열심히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 내일 당장 유튜브에서 방송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일단 얘기가 좀 너무 세니까 중심 그 저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봤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프리카 8년 내지 10년 된 시청자들을 싹 다 영구정지를 매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BJ들 빼고. 예. 그 고인 시청자들을 조져놔야, 예, 좀 새로운 이제 그,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거든요. 예, 전 좀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BJ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유입이 많이 되게끔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해야 된다. 아니, BJ들은 어쨌건 개인이고, 개인 사업자고, 아프리카랑 뭐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지만, 사실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뭐 회사원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BJ들은 스탑 대학을 열건, 뭘 하건, 앞으로 뭐가 유행을 하건, 그 어떤 그런 걸 선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시류가 있으면, 그런 물결이 있으면은 그 물결에 따라가고 싶으면 보는 거고, 아니면은 말면 되는데 그들이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부터 벌써 막 스타크 대학을 없애야 된다, 뭐 20년 넘은 그 틀딱 게임 그걸 없애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 BJ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오래된 그 8년 내지 10년 묵은 아프리카 고인물 시청자들, 그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네. 이용자 8년 내지 10년 된, 예, 8년 내지 10년 묵은 이 오래된 이 아프리카 시청자들을 싹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들이 아프리카를 망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충분히 자유로운 방송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런, 그러니까 이게 여러 BJ들한테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방송도 있고 저런 방송, 예전엔 다양했어요 방송이. 지금 어때요? 예?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하루 종일 아프리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낮 시간대 한 4시부터 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일일이 방송을 들어가진 않아도 썸네일만 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밤에는, 낮부터 밤에는 스타대학 관련된 그런 파생되는 그런 방송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고, 썸네일들이 또 아침부터 낮 4시 막 요 정도까지는 이제 그 인사가 만사다, 서 대표 내려와라, 부천 부천 BJ들? 예, 그들이 이제 좀 약간 좀 장악을 하고 있고, 뭐 마이너니 뭐니 하면서, 예, 그런 그 BJ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BJ들이 다 이제 뭉쳐서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뭉쳐서 방송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볼 게 없다, 질린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 어떤 방송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들 봐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청자들이 고여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8년 내지 10년 아프리칸 그 고인물 시청자들을 적은 것 같음. 없애버려야 돼요.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듯. 맞아. 예.
잘 모르 스토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됐건 저도 뭐 파트너 BJ이지만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서 아프리카에 뭐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 아프리카 망하면 다른 플랫폼 가면 그만이야. 예, 우리 입장에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떤 뭐 아프리카의 어떤 모종의 거래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런 거다 보니까 예, 뭐 망하면 다른 플랫폼 가면 그만이야. 다만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이런 기능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 엄청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프리카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 문화를 선도했던 어떤 플랫폼으로서 지금은 살짝 점으로 가고 약간 좀 약간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 20 얼마짜리 주식이었는데 지금 8만 얼마라 그러니까 주식이 얼마나 떨어졌어. 거기다 또 그런 기사도 있더만요. 뭐 이용자 급감했다 뭐 이러면서 고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BJ들이 잘할 수 있는 발판이 없대니까. 내가 왜 아프리카 방송 오래 본 8년 내지 10년 묵은 그 고인물 시청자들을 없애버려야 되냐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BJ들이 발판을 그 놓고 자기만의 어떤 색깔, 자기만의 어떤 뭐 컨텐츠 이런 걸로 승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벌써부터 리모컨질을 하고 있거든. 뭔가 시청자 수 적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뉴비 BJ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방송을 다 켰어요. 켜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나름대로 자기 생각한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시청자도 얼마 안 보고 누구나 학고 시절이 있으니까 그때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새끼들 방송 진짜 오래 본 애들 어쩌다가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리모컨질 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진짜 감 없는 거다 하면서 오히려 BJ 방송하고 있는 그 BJ보다 머리 위로 올라가갖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유저들이 아프리카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들의 등살에 밀려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내가 사실 이게 맞나 하면서 뭔가 방송이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송에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개병신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에. 그게 이제 쓰레기 시청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쓰레기 시청자들의 문제라고 봐요. 아프리카를 너무 오래 본 아프리카만 보고 아프리카만 너무 오래 본 예, 개병신 시청자들이 아프리카를 좀먹는 예, 그런 일이 생겼다.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형은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거기서 뭔가 재미가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방송을 해보지도 않고 방송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BJ들한테 약간 좀 그 최순실이 뭔지 국정농단만 하고 그랬잖아. 약간 조종하려고 하는 BJ들을 조종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이제 풍선으로 흔들던지 아니면 네 방송을 내가 본 시간이 이만큼 오래됐으니까 풍선을 많이 쏘지 않더라도 뭔가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청자라든지 그냥 죽닥치고 이 BJ가 무슨 방송을 하는지 그냥 보면 되고 이게 싫으면은 다른 걸 보면 돼요. 예, 싫으면은 다른 거를 보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싫으면 다른 걸 보면 되고 그냥 나랑 안 맞으면 이제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내 입맛에 맞추게끔 이 BJ를 조종하려고 한다니까. 저는 이미 그 자꾸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자꾸 가스를 틀고 노이즈 마케팅을 할까요? 여기 시청자들이 가스 라이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시하게 하는 거야. 그 정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싶학고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기 그럼 안 휘둘리고 처음부터
제가 뭐 방송을 시작한 것도 제가 재밌으려고, 이제 제가 재밌어야 여러분도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제가 못하겠습니다. 왜 맞지도 않는 옷을 자꾸 입히려고 하세요? 제 좆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왜냐면 돈도 벌어야 되지. 솔직히 수익을 생각을 하니까 방송 쪽으로 이제 뛰어든 거 아니겠어? 새로운 시작하는 BJ들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야 워낙 성격이 개차반이고, 예, 워낙 자기 그게 심하니까, 예, 워낙 그 자기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신념이나, 예, 고집이 세니까, 제가 또 MBTI가 ESTJ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직접 느끼기 전까지는 뭔가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아니라 이건 단점이죠. 내가 직접 느껴야 바뀌는, 예, 그런 거라서. 뭐 오늘 뭐 아프리카 플랫폼 관련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위기다 어쩐다 뭐다 해도 저는 사실 아프리카에서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 어떤 플랫폼에서 공부하면 월천인데. 그 어떤 플랫폼에서 이렇게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좋은 점은 또 있어요. 뭐냐면은 BJ들이랑, 아 BJ랑 시청자랑 그러니까 이만큼 가깝다, 이만큼 가깝고 서로 끈끈해갖고, 좀 같이 서로 화합하고 약간 좀 뭔가 좀 그런 건 좀 있는, 그 시청자랑 BJ랑 좀 좀 끈끈한 건 있어. 그래서 뭔가 또 풍선도 더 잘 터지는 그런 문화가 있겠죠. 어찌 보면은 그 다른 플랫폼에서 어떻게 수수료 20%만 떼고 내가 방송을 하겠어요. 그리고 서버도 한국이고 하니까 좀 편하고,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걸로 이제 편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 근데 좀 불편한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너무 방송 수위를 공영방송이랑 맞추는 거. 난 왜 아직도 19세를 걸고 담배를 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트위치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19세 안 걸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거든요. 예. 19를 걸어야 된다는 게 너무 귀찮고, 왜 굳이 그거를 TV나 이런 쪽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뭐 인터넷 방송 문화를 선도한다, 그리고 뭐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약간 이런 굉장히 뭐 십선비인 척, 그러니까 십선비라기보다는 좀 뭔가 이게 좀 그 교육적인 척 하지만 가장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만드는데 저도 한 그걸 했기 때문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굳이 19세를 걸고 담배를 펴야 하는지, 굳이 19세를 걸고 술을 먹어야 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시청자들 앞에서 인사라 만사라 대표부터 이사진까지 싸그리 물러나라. 아니야 아니야. 그 근데 그 기업은 원래 꼰대들이 운영하는 게 맞아요. 예. 나이 많이 먹은 꼰대들이 운영하는 것이 원래 맞고, 예. 젊은 사람이 운영하면은 좆박을 확률도 커요. 예. 원래 기업이라는 거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윗선은. 그 밑에 이제 그 중간 역할 하는 그런 운영진들이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승급해갖고 이제 위로, 맨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조금 더 젊어지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입 BJ들한테 너무 개지랄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좀 중간 관리자가 제일 힘든 거지. 시청자들의 성향이 너무 세, 말도 너무 세게 하고 개병신들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프리카 클리나티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제재를 계속 넣고 있지만,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아무리 제재를 해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바퀴벌레 알까듯이 징그럽겠죠 클리나티들도. 예.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같은, 아프리카는 그냥 저 신입 BJ들한테 좀 너무 야지만 안 주면, 방송인이 마음에 안 들면 시청자가 떠나면 되듯이 플랫폼이 마음에 안 들면 방송인이 떠나면 됩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저 이걸 가지고 너무 뭐 스타판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하고 또 거기에 또 미션품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풍선도 잘 벌리고, 뭐 사실 유튜브 쪽은 다 넣는다고 봐야 돼요. 스타크래프트 영상 업로드하면은 그러니까 득과 실이 있는 거지.
예, 유튜브 그거 한 명 클릭해가지고 뷰수 1 늘러나는 그런 걸로 언제 돈 벌겠어. 내 방송 수명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뭔가 그런 생각을 하는 BJ들이 한둘이 아닐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타 대학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돈도 쏠쏠하고, 또 컨텐츠도 알아서 생기고, BJ들이 여러 명 모이면은 또 모이는 만큼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서 하는 게 유튜브랑 뭐 내 방송이랑 뭐 기반을 잡고 뭐 기틀을 잡고 두 쪽 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거보다는 여기에 가갖고 하는 게 훨씬 더 나 같아도 할 것 같아. 나 같아도 굳이 나 같아도 할 것 같아. 근데 뭐 어떤 대의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살려야 돼.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의 1세대 플랫폼이고 인터넷 방송 문화를 선도하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를 살려야 해. 이러면서 BJ들 어떤 대의를 위해서 할 명분? 무슨 명분? 그렇다고 아프리카가 너 참 방송하면서 말이야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네. 너 좋다. 그래. 너 아프리카를 좀 살렸다. 좋아. 너 돈 좀 줄게. 이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건 모든 BJ들의 수익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예. 네가 아프리카를 좀 기여도가 좀 있는 것 같네. 아프리카를 네가 좀 살렸네. 아프리카에 네가 좀 도움이 됐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너한테 돈 좀 줄게. 보너스 좀 줄게. 누가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저 아프리카가 이제 좀 나중에 잘 때 좀 너무 고이긴 했죠. 아무래도 BJ들이 너무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BJ들이 많으니까. 저부터 하고 벌써 지금 12년 했고. 그죠? 예, 10년 넘게 한 BJ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좀 저 쥐고 있으니까. 방송 오래 한 BJ들이 잠깐 떴다 하면은 그걸 계속 유지하는 BJ도 사실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저 똥 받아먹기 미션풍에만 눈 멀어서 스타만 처하니까 아프리카 입지가 점점 떨어지라고 보는 거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님이 BJ예요. 에? 님이 BJ인데 내가 생각한 컨텐츠로 내 솔방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만 개 받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막 10만 개, 막 8만 개 막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또 그들 또 이렇게 좀 저기 좀 맞춰주면서 그들의 니즈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게임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풍선 보는 게 훨씬 낫죠. BJ 입장에서는 왜 BJ한테 자꾸 대의를 강요하냐니까. 무슨 뭐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자체를 뭐 적폐로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대신 BJ들도 그 스타 대학이란 걸 하면서 놓는 건 있잖아. 유튜브는 사실 놓게 되잖아. 왜겠어요? 스타크래프트 뭐 아프리카 내에서 이제 좀 많이 좀 그 핫한 그런 그 정서를 가지고 유튜브에다 갖다 풀어요. 안 봐요.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까링이 몇 개 너무 고맙고. 결론이 뭐냐고? 결론은 그거야. 8년 내지 10년 본 아프리카 고인물 유저들을 없애버려야 돼. 싹 다 쳐내야 돼. 그들을 전부 졸업시켜야 돼. 아프리카에서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주셔서. 예. 어떤 조그마한 명분이라도 잡아가지고 8년 내지 10년 본 시청자들을 싹 다 몰아내야 돼. 그래야 새로운 BJ들이 방송을 하기 좋아지는 발판이 돼. 왜냐면 그들의 리모컨질, 그들의 등떠미는 그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는 BJ들을 보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새로운 게 어떻게 생겨? 절대 안 생기지. 그제 나부터 없애야 된다고? 나를 왜 없애? 나같이 특색 있는 BJ를? 나같이 대체 불가한 BJ를 나를 왜 없애요?
아무튼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 같다고? 자존감 높은 대로 놔두세요. 왜 자꾸 찍어 누르려고 그러세요? 네.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 없다. 90 범죄 DJ 코드부터 쳐내야지. 여기 시청자가 고인물 중에 제일 악독한 놈들만 모여있는데. 박정무 실장은 예전엔 저런 말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는 뭔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저런 얘기해가지고 내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보이고 귀여워 이제 박정무. 사람이 안 변하잖아. 내가 그래서 8년 내지 10년 본 아프리카 고인물 유저들을 쳐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임방망 너무 보고 자라가지고 전두엽의 기능이 상실했거든. 그래가지고 박정무라는 새끼는 자극적인 거 말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저 친구 블랙했었거든. 블랙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저 친구 별풍선 전자녀에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박정우 같은 경우 그냥 그래. 그러니까 안 변해 사람이. 기능 상실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박정우는 좀 성인 ADHD가 아닌가. 우리 카페에도 오늘 올라왔더라. 성인 ADHD에 대해서 딱 박정무 같은 애들이 성인 ADHD라고 볼 수 있지. 진짜 많더라 성인 ADHD가. 생각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아니 근데 그게 맞대.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상실하면 사람이 병신이 돼버린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무 실장이라는 유저는 그 긍정적인 쪽으로는 일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진짜 음지 그 자체 심연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 검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지. 정모야 계속해. 매일같이 그렇게 전자녀 쏘면서 계속 증오 품어봐. 너만 병신되지 뭐. 자, 이 주제는 좀 넘어가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냐. 아프리카 망하면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야. 이게 내 결론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 뭐 20억이 당첨됐다고 스트리머 당첨 리액션. 야 이거 트위치에서 누가 저 대박 났구나. 20억. 아유 너무 부럽다. 근데 그런 행운을 가질 수 있으려면 계속 복권을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주작이다 뭐다 하는데. 현실 부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좀 봅시다.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나 이거 이상하네 랄프야. 소스 설정이 안 되네. 아 이거 프리샷 또 버그 먹었나? 아 창이 안 나와요? 창 뜨는 게 안 되네. 잠깐만. 누플링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제 된다. 항상 위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야 스피또가 근데 25까지 된다고? 10억에서 20억이래요. 아 진짜? 스피또는 하나 당첨되면 무조건 밑에도 당첨. 인생 역전. 20억 당첨됐다는 스트리머 당첨 리액션. 파파지스님께서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얼마나 좋으면은 저런 고라니 울음소리를 낼까요? 대충 세금 떼면 13억인가? 아 그러네. 세금 또 졸라 떼잖아. 30%인가 떼잖아. 어. 33% 떼지? 어. 방송 보고 찾아가는 미친놈 있을까봐 걱정된다. 주변 정리 다 하고 잠자가는 게 좋을지도. 나도 이 생각이랑 맞아. 왜냐면 이게 그 진짜 방송 경력이 나 정도 되는 베테랑이 아니면 저런 소식을 갖다가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어. 나 같은 경우야 뭐 누가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그런 압력, 외부에서 어떤 그런 공격 이런 걸 잘 막아낼 수 있겠지만 어, 저거를 공개함으로써 또 오는 또 그게 있거든. 야, 저 13억이면은 야무지네. 어, 개부럽네. 일단 아파트 하나 딱 사고 집장만은 마련이 됐네. 집장만. 집장만 하고 조금 돈 남고 그러면은 차 한 대도 딱 뽑을 수 있고 집이랑 차가 있다. 아 이거 뭐 기가 막히지. 난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 무슨 돈 얘기하면은 코트야 너 50억 있잖아. 너 청라 어린이집 저거 당첨되면 코트 형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너 청라 어린이집 건물주잖아. 자신 있는데. 어. 너 건물주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13억 생기면 바로 방송 조치. 진짜 화나. 코영이 당첨되면 컨텐츠화 할까? 바로 장기 휴방 때리고 돈 쓸어 다닐 듯. 진짜 화가 난다.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얘기하기도 싫고. 아이고 참여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생닭코트가 또 천 개 너무 고맙다. 우리 생닭코트 나이다 나이다. 아 너무 고맙다. 아유 내가 진짜로 그 뭐 아 열받게 하지 마.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아 유튜브 수익. 유튜브 풀영상 채널 그리고 하이라이트 채널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받은 별풍 뭐 그런 풍투들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내 통장 잔고 다 보여줬는데 어라? 에게? 이거밖에 안 돼? 헐 야라이 개새끼야. 분위기 존나 이상해질까봐 오히려 내가 내 재산을 못 갈 정도야. 너무 창피해서. 더 뭔가 현타 오게 만들지 말고 뭐 50억 드립이니 청라 어린이집 무슨 건물주니 이런 제발 그 환상 속에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아줘. 나 놀리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 진짜 현타 오니까 하지 마.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없으니까. 그만해. 그 알림 안 울리는 거는 저건가 봐. 뭐 그 버그 뭐 버 아프리카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알람. 그 알람 켜놓으면 오지. 네. 종 모양 누르고 방송 즐겨찾기 해놓으면 올 텐데 알람이 안 온다. 아 알람이 아니라 알림이구나. 네.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앱에다가 푸시라 꺼놓는 거지. 알림 이런 설정도 안 해놓고 글 쓰는 거는 뭐 나 매기는 거야? 켜놨네. 밑에 밑에 종 말고 그 밑에 있는 거야. 푸시 알림. 아 푸시 알림. 푸시를 꺼놓으니까 안 오죠. 에휴 씨발 푸시 새끼 진짜. 이런 멍텅구리 같은 놈들이 알림 안 켜놓고 나한테 알림이 안 온다고 지랄병을 하는 거구만. 에휴 이 푸시련. 야라 이 푸시련아.
이제 알림 안 온다고 징징거리는 새끼들은 어떻게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댓글 많이 달렸네. 미스테리? 왜 항상 이렇게 풍선 많이 쏘는 친구들은 미스테리를 그렇게 좋아할까? 최군이가 무슨 게임 했어요? 군이가 무슨 게임 했는데? 아 맞다, 7월 이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무슨 요일이야? 18일? 이번 주 일요일이 일요일이죠. 아니 18일 무슨 17일, 일이? 17일. 자, 7월 17일 날 여러분들 성지합 창단이 바로 전날 토요일에 하고 7월 17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좀 새로운 신박한 컨텐츠를 해볼까 해요. 저희 카페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아프리카가 탤런트를 저희 카페 내에서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뭐 영상으로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신박한 어떤 장기들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혹은 오디오 같은 걸로라도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가장 잘하신 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분에게 한 분에게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무슨 요일은 무슨 말씀이세요? 야라이 개새끼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제가 이제 오늘 만들 거예요. 예, 아프리카가 탤런트라 그래서 오늘이 지금 이제 12시 지나가지고 7월 14일이거든요. 잘하는데, 네. 3일 네, 3일 남았습니다. 예. 7월 17일 일요일 날 우리 여러분들 전까지 14일부터 17일까지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여러분들 영상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체가 돼도 되고 여러분들의 뭐 목소리가 돼도 좋고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장기, 일생일대의 내 유일무이한 장기, 쓸데없는 짓거리도 좋으니까 뭐라도 해주세요. 알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고르고 골라서 생방송에서 영상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 가장 잘하신 분에게, 가장 신박한 어떤 개인기, 장기 이런 거 하신 분에게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